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다리가 진짜 청소년 언어 문화의 문제점 중 하나인 욕설.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욕을 매일 사용합니다. 그중 습관적으로 욕설하는 학생이 25.7%로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 욕설이 말에 다 들어가니까 별로 그닥 상관 안 쓰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 300여 개 학교에서 학교 문화 선도학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거쳐 오는 12월 우수학교 100여 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욕설 막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바른 언어 습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언어문화 개선 선도학교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학교인 정원여자중학교. 학생들은 매일 아침마다 발음말 일기를 씁니다. 팝송 개사하기, 나만의 글씨체 만들기 등 여러 과목에서 발음말을 익히기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학생들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해 안내지를 만들어 전교생과 학부모들에게 배포하기도 합니다. 우리 말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끼고 은어나 비속어가 무의식적으로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반성하고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교사 중심의 언어순화 교육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욕설 사용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답한 학생이 61%로 가장 많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이 이제 교사 중심의 이런 지도 방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어떤 규칙도 세우고 실천하는 학생 중심의 활동이 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각 학교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청소년 언어 문화. 진정한 예방과 치유를 위해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교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TBS 공일임입니다.